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니멀 오픈 포즈라고 하는 컨트롤의 신규 업데이트 모델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모델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백사자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관련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우수 참여자이신 시바님께서 요 관련된 포스팅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요 관련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애니멀 오픈 포즈가 마침내 추가되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이 관련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애니멀 오픈 포즈라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동안 제가 만들지 못했던 저만의 어떤 그 퍼리의 세계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오픈 포즈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휴먼에 관련된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니멀에 관련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은 정말 제 기준에서는 기대가 되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멀 오픈 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A111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git 주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기에 있는 1.1.424 버전부터 애니멀 오픈 포즈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업데이트 받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저희가 오픈포즈 관련해서 이미지를 넣어주면 동물 관련된 오픈포즈 조인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오픈포즈 에디터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물 사진에서 오픈포즈를 뽑아내고 이 자세를 조금 바꿀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더불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포즈를 중첩시켜서 휴먼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동물에 관련된 부분 늘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애니멀 오픈 포즈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주소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의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을 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웹 UI가 설치되어 있는 웹 UI 익스텐션 그리고 컨트롤의 안쪽에 모델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모델이라는 폴더에 해당하는 이 오픈포즈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MK링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관련된 컨트롤렛 모델이 모여있는 폴더에 해당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D 웹 UI 오픈포즈 에디터도 업데이트 혹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git 주소에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오픈포즈를 디텍트 맵을 생성하는 순간 그 상태에서 이미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에디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미리 설치해 주신 분이라면 이번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애니멀 오픈포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피칭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원본 치타를 이렇게 오픈포즈로 변형을 하고 프롬프팅에서 단어만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어 보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팅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모델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모델을 세팅을 해놨고 나머지 부분 뭐 업스케일 부분 세팅이 되어 있고 프롬프트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면 강아지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네거티브 프롬프트 요 정도에서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는 768512 기본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업스케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컨트롤렛이 하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프리프로세서에 애니멀 오픈포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 모델에는 애니멀 오픈포즈 모델이 활성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중요한 거는 이 FP16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플로팅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 생성을 눌러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쁜 충견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포즈가 생성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죠?
지금 이 치타에서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이 포즈를 이 강아지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흰색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고양이도 뭐 되게 용맹스러운 고양이가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말도 진짜 그럴싸하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 다리에 관련된 부분들의 관절의 약간의 역관절 차이는 그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위치 포지션에 맞게끔 이 다리가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화이트 라이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용맹스러운 사자도 잘 만들어지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오픈 포즈를 통해서 지금 단 하나의 리소스에서 다양한 동물의 포즈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해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포즈가 사람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동물 오픈 포즈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동물에 대한 포즈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고양이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고양이를 놓고 여기서 오픈 포즈 뽑으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얘를 넣고 만들었는데 이런 고양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이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오픈 포즈 관련된 데이터를 비교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쳐서 진행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즈를 살짝 고쳐봤거든요. 이렇게 고쳐보고 나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자, 여기 이제 오픈 포즈에다가 제가 아까 소스로 사용했던 이미지를 넣고요. 여기 이제 프로세서 맵이 지금 꺼져 있지만 이렇게 애니멀 오픈 포즈로 변경을 해서 바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보면은 포즈가 0 이상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리뷰 키고 관련된 부분 디텍트 맵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좋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제가 다 끄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가 아마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 낮춰주고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 뭐 제가 최대한 이게 어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옮기고 또 여기 어깨에 대한 것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즈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관련된 이미지와 제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잘려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현재는. 자, 이제 이렇게 포즈 에디트가 끝나고 나면은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의 자세 보내기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끄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 포즈 에디트 해놓은 걸 넣고요. 여기에 있는 걸 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디텍티드 맵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서는 논으로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조금 무서우니까 요거를 조금 더 귀엽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봤냐면은 컴피 UI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컨셉 슬라이더를 어차피 로라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눈이 더 커지니까 귀엽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눈은 커졌지만 장화신은 김두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조금 더 에디팅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상태에서가 아니라 관련된 부분들을 디텍팅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디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에 JSON 업로드, 다운로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 이미지가 아닌 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지우고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불러오면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세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걸 눌러서 이 전체를 이동하거나 키우거나 하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원하는 포즈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세팅을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서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제가 수치값을 약간 변경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팅값이 약간 바뀌어 있죠. 원래 지금 김도환 고양이였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우수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롱퍼 관련된 부분과 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도하는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윈터 이런 식의 이제 미니멀한 프롬프팅을 진행을 했고, 네거티브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업스케일 관련된 부분 세팅해놨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저희가 에디팅한 이 포즈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약간 모으고 있는 모양이죠. 자, 이 상태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동물에도 컨셉 슬라이더가 잘 적용되고 있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중요한 거는 동물 포즈를 뽑아서 저희가 에디팅을 해서 관련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포토샵에서 아웃페인팅을 통해서 사이즈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아주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귀엽고 예쁜 동물 사진들을 마음껏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애니멀 오픈 포즈를 사용해서 단독의 어떤 동물을 만드는 것들은 뭐 쉽게 지금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비맵이라고 하는 익스텐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동물 오픈 포즈와 사람 오픈 포즈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걸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애니멀 오픈 포즈 업데이트와 그 관련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내용들이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사용해보시고 또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